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5월 30일 현재 시간 12시 55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 바로 안동에 있는 중앙시장인데, 오늘은 이제 한식개천에서 나온 현지집 닭을 방문했습니다. 내부 규모는 10평 정도 내외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해줬다는 다른 거랑 틀린데, 찜닭볶음은 거의 다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중짜리를 시켰습니다. 저희 일행하고 지금 4명이 이렇게 해서 와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무 초절임인데, 저희가 먹어봤을 때 맛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좀 올해 닭값이 좀 비싸서 그전하고 양을 다른 곳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희는 약간 본 맛에서 매콤한 정도의 맛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두 분하고 저희가 일행을 먹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안동 찜닭에는 뭐 골목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각자 개인 취향에 맞춰서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당면하고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이제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 바로 센 불에서 볶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매운 후추의 맛하고 매콤달콤한 맛이 꽤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찜닭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면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조림닭처럼 당면을 빼고 또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김치를 지금 주시는데, 이제 먹어봤더니 맛은 꽤 괜찮습니다. 뭐 지금 4명이서 중짜리를 시켰는데 뭐 충분할 정도로 식사를 하셔, 두 분이 드셔도 될 정도로 지금 고기를 하나 지금 먹어보고 있습니다. 뭐 맛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찜닭골목을 저희가 평일에 한번 다시 또 재차 방문을 했는데, 뭐 김치도 갓 담궈서 지금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만, 맛도 괜찮고 찜닭도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명물들을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서 취재를 할 때 많은 곳을 했지만은 이제 그 나름대로 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순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매운맛을 줄이고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있는 이곳 한식대첩에서 나온 현지찜닭을 오늘은 이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맛은 조금씩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각자 입맛에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이게 목이버섯인가, 요게 또 별도로 들어가서 또 맛을 더해줍니다. 먹어본 아삭아삭한 식감이 해산물과 그 육고기의 맛을 같이 좀 했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평택에 회계닭 쪽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찜닭 쪽도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이쪽 탐방을 마치고 다른 코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동 중앙시장에서 찜닭과 함께 투어를 해보고 계속 다른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